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증산 효과가 있는 주사기를 생산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업체를 찾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열악한 전북에서는 이런 강소기업을 키워내는 게 경쟁력입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일 최소 잔여형 주사기입니다. 군산의 한 중소업체가 개발했는데 약물을 투여할 때 주사기에 남아 버려지는 백신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명을 맞출 수 있는 백신을 이 주사기를 사용함으로써 6명까지 20%의 상승 효과를 그렇게 늘려주고 있고요.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화이자 등에서 1억 8천만 개 이상의 공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한 달에 1천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갖췄는데 곧 2천만 개 양산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관 협력의 성공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립 혁신 성과 뒤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상생 협력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약 의료 분야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보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을 통한 저리 융자 이런 것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북에서는 강소기업 육성이 경쟁력이지만 중소기업의 95%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고 서비스업과 유통업 비율이 높아 경제 침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연구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올 수 있도록 정주라든가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라든가 좀 과감하게 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전문가들은 또 정부나 자치단체가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